안녕하세요. 크리스 천사학교는 양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지옥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의 정복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모으고 훈련시켜 다른 나라 차지하고 있는 영토들을 에, 어, 빼앗기 위해 쳐들어가죠. 즉, 빼앗으려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수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에, 피가 흐르게 되죠. 이 전쟁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포로가 되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 영적 전쟁에 대해 알게 되지만, 어?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인과 그 반대편에는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양쪽, 양쪽 진영은 사람들의 영혼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당신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실감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포로가 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직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이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자 각각 자각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불리로 지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에레미야 17장 9절의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 변질되어 부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행위와 말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고 싶은 죄수성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미 퍼져 있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죄인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죄를 짓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악한 영이죠.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여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는지의 여부는 영혼의 상태를 보면 알수 있죠. 영혼의 창이 마음이고, 마음의 창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상태는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악한 영들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수시로 들락거리며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변질되어서 죄가 좋고 죄를 짓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은 예외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생각이나 성품, 말과 행동을 아우르는 단어예요.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도 이에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계명을 위반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예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딱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처럼 거룩하고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죄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수 있으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이웃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순종할 생각조차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요구하신 악한 주인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신앙행위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말에는 군말 없이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의 계명을 신, 순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심판 대 앞에 서면 교회 지도자의 명령이나 교회 관행들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명령들을 순종하고 이행했는지를 어? 심판하실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군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의 영혼을 사이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악한 형들은 당신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어오는 생각들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악한 형들이 포로가 될수 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인,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생각이고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즉, 사람이 원하는 생각과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을 피터지게 싸워 끊어내지 않는다면 지옥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뭐, 그러나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부패된 마음과 높아진 생각을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시는 유일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에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며 죄와 피터지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도록 쉬지 않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이 매일처럼 들어오는 수백 가지 생각을 빈틈없이 검열하여 사람의 생각을 가장한 육체가 좋아하는 취약된 생각인지. 철저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의지와 노력, 지혜와 지식으로는 턱도 없죠. 오직 성령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언약하여 또 연약하여 어, 죄를 지었다면 즉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조를 간구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 길만이 당신이 지옥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